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손뜨개 양말 도서에 수록된 양말들을 하나하나 떠볼 건데요. 책에 나와 있는 도안을 한줄한줄 같이 따라가면서 떠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대바늘 양말 뜨기만 익힐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안 공부까지 이제 함께 하시게 되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뜨개질 자체는 매우 잘하시는 분들도 도안을 읽을 줄잘 모르시는 이제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는데 손뜨기 하실 때 도안 보는 법을 이제 함께 아는 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손뜨개 도안은 기호 도안도 있고 서술형도 있는데 뭐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한글로 쓸 수도 있고 영어로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 도서에서 이 기호 도안, 서술형 도안 모두 다 넣었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일러스트로 이제 작업도 많이 해서 이제 알아보기 쉽도록 일러스트 그림도 이제 넣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도안에 비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조금 더 쉬우실 수도 있고요. 또책 앞쪽에는 공통 기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일일이 이제 사진을 다 넣어서 했기 때문에 책을 보시는데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수 있긴 있지만 양말 디자이너 과정 첫 번째로 같이 이제 배워볼 양말은 바로 이제 이 양말인데 실제 양말은 이 양말이에요. 실제로 만져도 촉감도 매우 좋고요. 양말 뜨기 이제 매우 좋은 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양말인데 제가 사용한 실은 바로 이제 이 컬러예요. 이 컬러하고 이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이 컬러이고 이제 두 번째 양말은 좀더 화려하고 알록달록해서 예. 컬러는 바로 이제 이렇게. 근데 이 정도 양말을 한 켤레죠. 한 켤레 이제 두 짝을 이제 뜨기 위해서는 이제 이실 이제 세 볼 들어갔어요. 도서에 이제 사용한 실하고 뭐 이제 개수 이런 게 이제 모두 들어가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 양말 뜨는 법을 알려드릴 때 책을 제가 이제 함께 옆에다 놓고서 저도 이제 한줄한줄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같이 뜰 것이니까 양말 뜨는 법도 익히시고요. 이제 더불어 가장 중요한 도안 보는 법까지 한번 같이 이제 익혀보시기 바래요. 영상에서 양말 뜨기 이제 보여드릴 때는 실제 사용한 샘플 실 말고 제가 이제 다른 또 양말 실도 예쁜 게 있어서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 요거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양말 우선 뜨기 전에 제가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제 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가 다 돼서 마지막 이제 또 완성 그 도안만 올라가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이 도서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이제 작업했던 양말 작업했던 지난 여름에 했던 그 노트, 도안 노트가 있는데, 뭐 도안 노트는 기본적으로 조금 지저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건데, 예, 이렇게 있고 처음에 이제 양말 뭐 어떤 거를 할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 뭐 생각도 좀 해서 이렇게 그려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줄 노트에다 했는데, 예, 이게 제 이제 노트고. 예, 요렇게 해서, 뭐, 사용한 실, 이제, 그, 띠지 같은 것도 붙여놓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쭉 써가면서, 예, 뭐, 사이즈, 이렇게. 예, 지금 날짜 보니까 2021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 뭐, 요런 것도 써있네요. 이렇게 하고, 뭐, 잘못된 부분은 제가 이제 X도 막 쳐놨고, 예. 그리고 제가 이 양말을 이제 이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딱 이제 이렇게 두 켤레만 사실 뜬게 아니에요. 도안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든 도안을 가지고서 제가 또 떠봤어요. 뭐 그러니까 정말 여러 켤레를 떠봤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번 저도 한줄한줄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정말 틀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만 뜬게 아니라 제가 제 도안 자체를 또 이제 검사를 해야 되니까 보고 그대로 또 떠봤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제 도안 보고서 이제 또 여러 켤레 떴을 때는 그때까지는 이상을 발견은 사실은 못했긴 했는데 이제 이상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도안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제 X도 쳐놓고 이런 형광펜은 이 도안이 맞다. 뭐 이런 뜻이고, 예, 제가 이제 지금밖에 이제 보여드릴 기회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도서에 수록된 양말 했을 때, 띠지도 같이 제가 이제 붙여놨었었고요.
이렇게 했고, 틀렸을 경우는 제가 또 이제 사인펜으로다가 이제 이렇게도 체크를 좀 해놨었고, 이제 맞은 거는 동그라미 쳐놨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지저분하게 해 놓은 다음에 두 번, 세 번 봤기 때문에 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놨었어요. 여기는 이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도안 작업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는, 다른 적이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노트에다가 다 일일이 이제 기록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이렇게 책으로 깔끔하게 나와줬는데,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서 읽어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은 제가 니트 프로 심포니 우드 줄바늘 3mm를, 3.0mm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109페이지에 이제 가장 꼭대기에 보면은 줄바늘로 시작코 52코를 만들어 둥글게 원형으로 뜬다. 이때 코들이 꼬이지 않도록 조심한다. 원형 뜨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코들이 꼬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되고요. 52코를 만든 다음에 겉뜨기 2코, 안뜨기 2코를 반복해서 즉 2코 고무뜨기죠. 15단을 뜬다. 가로 열고 52코. 그리고 이어서 발 뒤꿈치 부분 전까지 겉뜨기 50단을 뜬다. 가로 열고 52코. 이 부분까지 지금 이제 하도록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일반 코 잡는 거랑 원형뜨기 하는 법, 줄바늘로 원형뜨기 하는 법은 이전 영상, 기초 영상에서 우선 꼭 연습해 주시고요. 자, 제가 지금 바로 이제 52코를 만들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쉬운, 쉬운 하나, 쉬운 둘 이렇게. 원형뜨기 하기 위해서 줄바늘 돌려주고 코를 절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제 맨 처음부터 26코 처음에 약간 정확하게 안 하셔도, 못하시면 안 하셔도 되세요. 우선 코들을 왼쪽 줄바늘로 이제 보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반 접으면 대략 반이 되거든요. 이렇게만 우선 하셔도 되세요. 지금부터 절반 딱 안 나눠놨다고 해서 양말뜨기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줄바늘을 구부려서 이렇게 양쪽으로 코를 이렇게 보내주면은 코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반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줄바늘 뺐고요. 빼고 코를 줄바늘 끝으로 이렇게 옮겨준 다음에 우선 이때 이제 코들이 꼬이지 않도록 이제 하셔야 돼요. 빗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코 아래 이제 빗금 부분 있죠. 빗금 부분을 이제 본인이 바라보면서 이제 떠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긴 실이 이제 위쪽 줄바늘에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코부터 뜰 거거든요. 그래서 위쪽 줄바늘 쭉 빼고 쭉 빼서 아래쪽에 있는 코들부터, 이때 왼손으로 이제 줄바늘 두 개 잘 잡고 있어야지 덜 벌어지니까, 겉뜨기 안뜨기 두 코 고무뜨기예요. 이렇게 잘 잡아주고 붙여주고, 짧은 실은 또 잡아주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겉뜨기라 실 제가 뒤로 보내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뜨는 게 첫 코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당겨서 잘 떠줘야 여기가 벌어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손가락으로 줄바늘 두 개를 잘 잡아주시면 되세요. 첫 코 잘 뜨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겉. 한 두 단 정도만 잘 떠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너무 뭐 줄바늘을 세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겉. 그래서 두코 고무뜨기 15단 예, 떠주시면 되고요. 겉뜨기 안뜨기 조심스럽게 뜨세요. 팍팍팍팍 뜨시면 안 되고 코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겉뜨기 코도 잘 살살 잘 밀어주시고 예, 급하게 뜨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오히려 뜨시는 게 조심스럽게 천천히 떠야지 예쁘게 나오지 예, 뭐 손뜨개는 빨리 뜬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니까 예, 일정한 힘 조절로 아 지금 안뜨기 하나로 끝났으니까 저쪽에서 안뜨기 하나 할 거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돌려서 원형뜨기 연습 많이 하시면은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안뜨기 하나로 끝났으니까 줄바늘 빼주고 이쪽 줄바늘은 반대로 왼쪽으로 넣어주고 안뜨기 하나로 끝났으니까 여기서 안뜨기 하나 더 뜨고 하나 더 뜨고 실 뒤로 보내서 다시 겉 실 앞으로 보내서 안뜨기 다음에 겉뜨기 안뜨기 실 뒤로 보내서 겉뜨기 다시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예, 마지막은 안뜨기로 끝나야지 돼요. 이렇게 하고 예. 예, 이 부분이 살짝 지금 벌어져 있긴 하죠. 근데 두 번째 단 제가 떠볼게요. 두 번째 단 뜰 때도 왼손가락으로 줄바늘을 잘 잡아주고요. 이 부분이 이제 살짝 벌어졌는데 이제 이렇게 모아서 잡아줘야 돼요. 벌어진 상태로 다 뜨게 되면은 계속 요 부분이 벌어지겠죠. 잘 이렇게 모아주고 이제 겉뜨기부터 모아주고 이때 긴 실을 살짝 당겨서 예. 이제 두코 고무뜨기니까 뜨는 방식은 겉 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5단을 뜨면 되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몇 단을 떴는지 이제 보는 법 보여드릴게요. 한 줄만 우선 뜨도록 할게요. 안 겉 안 겉 안 겉 안 겉 안. 저는 이제 안까지만 끝났고 예,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처음과 끝 부분인데 아까는 좀 벌어져 있었는데 좀 모아서 떴더니 이제 안 벌어져 있게 돼요. 자, 이 상태로 15단을 뜨는데 이 매가 예를 들어서 몇 단 떴는지를 계속 체크 안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뜨고 나서 이제 체크하는 법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만들었던 이제 장갑인데 장갑 아랫부분도 제가 두코 고무뜨기를 넣어 봤어요. 양말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몇 단 떴는지 체크하는 방법은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겉뜨기 코가 이제 V자 모양이잖아요. V자 모양 아래 이런 B급 모양 사선이 있죠. 사선. 예, 사선 바로 위에 보면은 위에서부터 세면 되는데 V자 모양이 겉뜨기 이제 한 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실 때 이런 뾰족한 줄바늘로다가 대나무 줄바늘로다가 요 부분을 세시면 되세요. V자를 세시든지 아니면 V자가 옆에 이제 요런 빗금 가닥 있잖아요. 빗금 가닥을 세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요런 식으로 아니면 요 구멍을 세셔도 되죠. 하나, 둘, 셋 이제 요런 식으로 세서 이제 요 부분까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단 떴는지 그래서 뜨고 나서 또 요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책에 나온 대로
두코 고무뜨기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15단을 이제 뜰 거거든요. 이제 15단 두코 고무뜨기 뜨시고요. 그 다음에는 겉뜨기로만 발뒤꿈치 시작 이 부분까지 이 부분 전까지가 총 50단이에요. 근데 이제 겉뜨기만이에요. 겉뜨기만 이렇게 떠주시면 돼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실로다가 떴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종류의 실은 실 자체가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실로 뜨실 때는 굳이 일부러 무늬를 안 넣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이제 무늬를 넣어도 무늬가 잘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마이너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실로다가 무엇인가를 뜨실 때는 무늬 넣지 마시고 겉뜨기로만 뜨게 되면은 이 실 자체의 이제 아름다운 그 무늬죠. 무늬 자체가 도드라져 보이니까 오히려 다른 무늬를 넣지 마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15단, 50단. 저는 이제 영상 찍을 때는 이 양말 자체는 50단까지 뜨진 않을 건데 실제로 뜨시는 분들은 도안하고 똑같이 두코 고무뜨기 15단 그리고 겉뜨기 이제 50단. 예, 뜨고 나서 제가 가장 양말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발 뒤꿈치 뜨는 법 이제 곧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발 뒤꿈치 만들기 26호 왕복뜨기 메리어스 뜨기 라고 이제 도서에 써 있는데 65단째까지 뜨고 나면 즉 15단 50단이죠 65단째까지 뜨고 나면 바늘에 걸려 있는 52코 중 이제 이 한 바퀴가 52코예요. 52코 중에서 한 바퀴를 다 뜨는 게 아니라 반만 26코만 뜬다. 근데 두 번째 단부터 매 단마다 첫 코는 걸러뜨기로 뜬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일단 겉뜨기 26코 그리고 편물을 뒤집기 2단 안뜨기 26코 편물을 뒤집기 즉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뜰 때 계속 돌려서 지금은 이제 원형뜨기라서 이제 안쪽에서 뜰 일이 없는데 지금부터는 앞뒤 뜨는 왕복뜨기를 뜨라는 얘기예요. 26코. 지금 현재 실이 뒤쪽 바늘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26코를 이제 먼저 뜨도록 할게요. 지금 뜨는 것이 이제 도서에 보면은 첫 번째 단, 1단이에요. 겉뜨기 2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25, 26개 뜨고요. 이때 원형뜨기 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겉뜨기 26코 하고 편물을 뒤집는다라는 거는 이 상태에서 메리어스 뒤집기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뒷면.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단 안뜨기 하는데 그 위에 줄 보면은 두 번째 단부터 매 단마다 첫 코는 걸러뜨기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걸러뜨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코 안뜨기 하는데 안뜨기 뜨는 거 아니에요. 걸러뜨기라는 거는 안뜨기 방향 만약에 안뜨기로 걸러뜨기라면은 바늘을 안뜨기 방향으로 찌르고요. 그대로 코를 오른쪽 바늘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26코 한 코 했으니까 둘. 그러니까 지금 뜨는 방식 무늬는 모양은 메리어스 뜨기가 되는 거죠. 지금 뜨는 거는 두 번째 단. 그래서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뜨는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안뜨기. 안뜨기. 예, 이렇게 그러면은 끝까지 뜨면은 제가 이제 두 단을 뜨게 되는 거죠. 안뜨기. 그리고 이제 다시 돌려요. 뒤집는 거죠. 편물 뒤집기. 그래서 1, 2단을 반복해서 총 24단을 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두 단 떴죠. 세 번째 단 뜰 때는 이제 겉뜨기인데 겉뜨기 방향으로 이제 바늘을 찌르고 뜨지 말고 그대로 이때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걸러뜨기로. 네, 또 겉뜨기 26개. 3, 4, 5.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세 단만 떴는데, 예, 이렇게 이제 이쪽 부분은 뜨는 게 아니죠. 뜨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뜨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되냐면은 양말에서, 양말 뒤에서 바로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양말이 이제 딱 평면이 아니라서 이게 이제 딱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피게 되면은요, 양쪽 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26호가 되잖아요. 지금 이제 요 부분을 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말 발 뒤꿈치 뜨는 법을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되게 이제 신기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이제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스물 지금 뜨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이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을 반복을 해서 총 24단. 예.